안녕하십니까. 네 바퀴 아이콘 김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노준열 선생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내는 분을 보니까 진짜로 잘생겼네요. 개그맨 하기는 아까운 얼굴이라 탤런트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설을 들어보니까 어지간한 정치인들은 다 노정열 뒤로 서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노정열 선생만큼만 알고 있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정열 선생이 오늘 여러분께 정치 얘기를 다 들려드렸으니까 저는 강서구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4년 전에 우리 팀을 얻는데 부족함이 많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년을 기다려서 바로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그간에 4년 동안 갈고 닦은 것을 이번 13일 동안의 선거 기간 동안에 할 때가 내리려고 했는데 그놈의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대로 다 쏟아내지를 못했어요.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당선되겠다고 막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요새 저도 작게 만들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악수도 권하지 못한 채 눈만 내놓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사무실에 아직 드리지 못한 명함이 수천 장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제 손으로 명함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이 선거 마지막 날이에요. 야, 이렇게 선거운동을 안 했는데 내일 선거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겠는가. 4년 동안을 갈고 닦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내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나도 다 덮어주고 그냥 명함도 드리고 그냥 손도 덥석덥석 잡고 그냥 맡겨안고 침투면서 연설도 하고 그럴 것을 하는 도가심입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것 제가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는 날 저는 미래통합당과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 그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기한 경제 풍력과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수하고 명함 돌리고 침투기면서 연설하는 대신에 방역품을 메고 소독을 하러 다녔습니다. 저의 이런 뜻에 함께해준 많은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방역봉사단을 꾸려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강서구 구석구석을 소독을 하고 다녔습니다. 진성준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진성준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강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저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다 나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일심 단결로 골을 나와 싸워왔어. 이제 전 세계가 모델로 칭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국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난 4월 12일, 12일 이틀간의 사전 투표일에 우리 강서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은 26.7%라고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 사전 투표 사상 최고의 투표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코로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본선거일입니다.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에서 역대급 투표율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일 본선거에서도 역대급 투표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강서 주민들 가운데는 진성준이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다 나오셔서 투표하십시오. 진성준이가 아니어도 좋고 민주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 나오셔서 투표하십시오. 민주주의는 참여로, 우리 시민들의 참여로 성장합니다. 저는 투표 결과에 승복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록 4년 전 선거에서 패배해서 국회 재수생이지만 이번 투표 결과도 깨끗하게 승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투표장에 다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코로나를 잡으면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국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저력입니까? 전 세계가 경탄하고 탄복하는 저력입니다. 여러분, 내일 선거에서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서 주민들이 그 맨 앞에 서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선거 기간 내내 마이크 한 번을 안 잡고 선거를 하니까 진성준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곳 가양동 동촌동의 핵심 공약, 진성준이의 네 박자 공약 하나만 소개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는 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할 때 통계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서울시의 인구가 11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 60%, 약 7만 명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즉 서울시 천만 인구선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4년 전에 강서구 전체 인구수가 6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마곡의 신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9만 7천 명, 60만 선이 깨졌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강서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양동에 있는 공진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 옆에 있는 공진중학교가 올해 3월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떠나는 도시가 된다면 그 도시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강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서 애기도 낳고 애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북적북적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에 청청플라자를 지으려고 합니다. 청청플라자가 뭔가? 청소년 청년플라자입니다. 줄여서 청청플라자. 뭐하는 곳인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을 받고 문화예술을 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또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다목적 플라자입니다.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진중학교 부지를 내주면 서울시가 5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넣어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청청플라자를 짓자 이렇게 제안해 두었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감의 결심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결심을 받아내자면 우선 진성준이가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청청플라자를 짓고 또 한편으로 우리 강서가 마곡의 첨단 연구단지가 생기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제 강서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 아닙니까? 인공지능 컴퓨터가 일을 하고 로봇가 일을 하는 세상이 왔어요. 이세돌이가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을 해도 바둑만큼 컴퓨터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뒤집어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강서에서 키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낼 건가? 어떻게 도대체 마곡에 첨단 연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활용해서 M융합 캠퍼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과학기술 융복합 대학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인력과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인력과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유수한 대학의 학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강서의 미래 인재를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강서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강서의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못 살겠다고 나가겠어요? 들어오겠지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진성준이가 지난 4년 동안 갈고 닦은 가운데 꺼내든 야심찬 공약 두 가지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서 주민 여러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거죠?
이제 복귀해서 더 연설을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하루 종일 떠들어도 목이 새지 않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성준 의원님 듣기 되게 자연스럽죠 여러분. 진성준 의원님 2년 남은 박원순 시장님과 2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진성준 의원님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 2년 남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느새 3년 하시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이 민주정부 대한민국과 민주행복정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 부시장을 해낸 우리 진성준 후보가 내일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우리 강서구를 정말로 명품도 시로 만들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라견이 잘 융합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북적북적한 에너제틱한 파워풀한 명품 도시로 만들 것이고 그러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문재인 정부를 헛듣고 검찰개혁을 막았던 저 핑크빛 일당들을 내일 압도적인 투표율로 압도적으로 찍어주셔야 진성준이 그 힘으로 서울시와 강서구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섯 번 하겠습니다. 문재인과 박원순과 진성준 한 몸입니다. 그리고 강서구민과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민 여러분 한 몸입니다. 손을 1번을 번쩍 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님 더 열심히 하시고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더 열심히 하시라고 다섯 번 섞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일꾼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님, 진성준 의원님 화이팅 하시고 정말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필승 압승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꾼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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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진성준! 문재인! 진성준! 문재인!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서의 일꾼 진성준 하면 여러분 필승 압승 세 번 외치고 우리 깜찍한 진성준 응원단과 함께 또 멋진 노래로 오늘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엄지척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강서구 일꾼 진성준 하면 필승 압승 진성준 필승 압승 세 번을 후련하게 외치고 저희 가양 사거리에서의 유세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힘이 나는 노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시와 강서구를 행복 명품 도시로 바꿀 우리들의 진성준 필승 압승 진성준 필승 압승 진성준 필승 압승 고맙습니다. 내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49분 국회의원 다 민주당으로 파란을 일으켜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진성준을 여러분이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꼭 금패지를 따라서 일꾼으로 써먹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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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진성준 반드시 필승 압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노래가 준비되면 같이 출게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또 준비된 것 틀어주시고 네 박자 우리의 진성준 진짜 사나이 진성준.